안녕하세요. 저 식약처 의약품 연구과에 있는 하지혜라고 하고요. 일단 이렇게 중요한 교육 자리에 불러서 연좌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리고, 네, 또 금요일 오후 시간인데다가 제일 또 졸릴 시간대에 1시간 반짜리 강의가 있어서 굉장히 부담스러운데, 예, 일단 최대한 시간을 절약해서 딱 핵심 위주로 시간 안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 강의가 지금 2시 반부터 해서 3시 50분까지로 돼 있는데, 제가 한 3시 반 정도까지 끝내고 질문 사항이나 이런 것들은 받아서 시간 안에 끝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일단 MEDLA라고 하는 거는 그 ICH 그 가이드라인 중에서는 M1이라고 하는데요. 여기 지금 발표 제목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Medical Dictionary for Regulatory Activities에서 사실 D가 두 개인데, 앞에 구분을 하려고 MED 할 때는 ED는 소문자로 쓰고 뒤에는 DRA를 써서 이렇게 하고 MEDLA라고 읽습니다. 그리고 저희 식약처에서는 일단 이 메드라를 잠정적으로 한국어 번역을 할 때는 국제의약 용어라고 지금 하고 있고요. 아마 그렇게 확정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사실 발표 자료의 대부분을 많이 영어로 만들어 놨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아직 저희 한국어 번역본이 최종 확정이 되지는 않은 상태여서 제가 좀 혼선을 드리지 않고자 해서 영어로 자료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네, 그러면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네, 기존에 사실 후아트에 대해서는 좀 들어보신 분들이 계실 것 같고, 실제 저희가 후아트를 사용을 국내에서 하고 있는데, 이제 메드라로 넘어가는 거기 때문에 사실 이런 교육을 또 하는 거고,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 계속 설명을 또 드릴 기회를 많이 가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후아트와 메드라에 대해서 좀 비교해서 일단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비교표 보시면, 일단 후아트는 이거를 이제 만들고 유지했던 기관은 이제 세계보건기구 WHO고, 이 의약품의 부작용과 관련된 목적만을 위해서 사실 만들어진 용어예요. 그래서 그 이름도 그 ART의 약자가 Adverse Drug Reaction Terminology고, 일단은 그 후아트는 그 층위 구조가 4단계로 되어 있는 구조인데, 메드라는 지금 이제 부작용 용어만을 대상으로 하지는 않고 적응증이나 의료기기와 관련된 부분 이런 데까지 좀더 포괄적으로 할수 있도록 만들어진 용어인데, 이 메드라를 사실 만들고 유지를 관리하는 곳은 ICH에서 이제 그 처음에 상임 회원국 세 국가, 그러니까 유럽하고 미국하고 일본이 이제 협의를 해서 만들게 되었고, 그 다음에 이 메드라 유지 관리를 하는 이제 전담 업체, 뒤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MSSO라고 하는 기관에서 이제 유지 관리를 하게 되고, 조금 더 자세해서 네, 그 5단계에 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후아트의 경우에는 사실 저희가 이제 또 메드라로 넘어갈 수 없는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더 이상 그이 전담 유지하던 그 우살라 모니터링 센터에서 신규 용어를 이제 더 이상 개발하지 않기로 했거든요. 그러니까 국제 표준이 실질적으로 지금 메드라로 넘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고요. 그러니까 가장 제일 그 2016년부터 중단했기 때문에, 일단 2015년도에 그 이제 그 버전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총 용어 수가 제일 상세한 하위 레벨의 용어가 6,000개인데 비해서 메드라는 기본적으로 다루고 있는 범위도 넓기 때문에, 그리고 더 자세한 용어를 담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 제일 하위 단계 용어가 한 7만 8,000개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러고 언어도 6개 국어, 이제 11개 국어 서비스가 되고 있는데, 저희하고 러시아어까지 이제 추가가 돼서 아마 내년 하반기 정도 되면 이제 13개 언어가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중요한 이슈일 수 있는데, 1년에 2회 업데이트를 해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이제 조금 저희도 계속 이거에 대한 좀 공부와 업데이트가 좀 필요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또 중요한 부분은 이제 후아트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부작용 보고에 관련된 거기 때문에 사용 비용이 별도로 없었는데, 이제 메드라 같은 경우는
규제기간이나 비영리기관 같은 경우는 사용료가 없지만 영리기관, 그러니까 뭐 제약회사라든지 CRO 같은 경우에는 구독료를 이제 기본적으로 내고 매년 얼마씩 내고 이거에 대한 거를 판권을 구독을 하는 형태로 되어 있고 연간 그 수입액에 따라서 정해지는데 뒷부분에서 다시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메드라를 2018년 3월 기준으로 120개 국가에 총 5,300개 기관 정도 굉장히 많은 곳에서 구독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버전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러니까 업데이트를 1년에 2회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보면은 매년 3월 1일 그리고 매년 9월 1일이 그 업데이트 기준일입니다. 그리고 이때 업데이트는 처음 시작이 이제 1.0부터 해서 현재는 2018년 9월 1일이 지났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제일 최신이 21.1 버전입니다. 그래서 9월에 변경되는 거는 뒤에 .1이 되고요. 그 다음에 3월 변경하는 건 .0인데 그러니까 2018년 3월일 때는 21.0이었고 가장 최근에는 지금 21.1 상태이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좀 많은 대규모의 변화가 있을 때 컴플렉스 앤드 심플 체인지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3월 달의 변화이고 그다음에 9월 달에는 상대적으로 좀 소소한 변화들이 있습니다. 근데 뒤에 이제 표로 말씀드리겠지만 매년 변경되는 수준이 한 1000개, 2000개 사실 용어가 왔다 갔다 합니다. 그리고 네, ICH에 대해서는 다들 아실 것 같으니까 설명을 넘어가고요. 네. 이 ICH와 관련을 해서는 이제 이 ICH에서 메드라만 이제 관리하는 전문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니지먼트 커미티가 있고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네. 여기에 사실 산하에 아까 메드라 유지 관리를 하는 MSSO라고 하는 곳을 말씀드렸는데 여기 이제 보면 메인터넌스 앤드 서포트 서비스 오가니제이션에서 메드라 관리 위원회는 뭐 연간 구독료라든가 뭐 신규 언어에 대한 서비스를 새로 시작한다든가 하는 중요한 의사 결정을 하고 그다음에 이 얘네가 밑에 수탁을 줘서 이 MSSO라는 기관 그리고 좀 일본 같은 경우는 JMO라고 별도의 유지 관리 기구가 따로 있습니다. 특별하게 이제 그런 케이스고 그래서 얘네의 감독을 받아서 중요한 의사 결정은 ICH 내에서 이 메드라 전담하는 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게 되어 있고요. 사실 이 MSSO가 실질적으로 만약에 메드라를 사용을 하시거나 여러분들이 구독을 하게 되시면 진짜 이쪽하고 아마 컨택을 할 일이 생기실 수도 있고요. 이 MSSO 같은 경우에는 구독 기관에 대해서는 또 교육을 한다든지 어떤 서비스를 주고, 그러니까 요청을 해서 받을 수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조금 뒤에 그분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네 조금 반복되는 내용인 것 같지만 좀 예시를 들어서 보여드리고자 하는데요. 사실 이 ICH에서 이 메드라라는 용어 자체를 만든 거는 그러니까 각 제약회사들이 다양한 정보들을 규제기관에 그 신약 승인을 받기 위해서 내는데 이제 이런 데이터들을 서로 통합하고 분석하기 좋게 하자라는 취지에서 터미놀로지를 통일을 하자라고 해서 이제 이게 개발이 된 거고 실제 이제는 이제 IT 사회잖아요. 그러니까 뭐든지 뭐 시스템으로 보고하고 시스템으로 분석하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표준이 있으면 이제 그런 것들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이제 이런 거를 저희 뭐 전주기 안전관리라는 말을 이제 많이 쓰는데 실제 그렇다면 임상 단계에서부터 마지막에 시판 후에 안전관리를 할 때까지 뭐 부작용 정보는 다 메드라로 들어와서 이게 계속 이제 유지되고 업데이트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관리를 하는데 중요한 근간이 되고 실질적으로는 뭐 임상 시험을 하거나 사람들이 부작용 보고를 할 때는 지금 여기 예시에 제시한 것처럼 영어랑 지금 한국어 번역이 딱 매치되진 않습니다. 예. 머리가 지끈지끈해, 콕콕 쑤셔, 뭐, 이런 다양한 표현을 하지만 실제 저희가 보고서를 쓴다거나 데이터를 정리를 할 때는 이거는 이제 특정한 정보를 담고 있는 코드로 코딩이 되고, 그 다음에 표준 이거에 대한 말들은 다 똑같이 두통이라는 용어로 통일이 되고, 이게 이제 여러 가지 언어로
각전 세계에서 임상을 했었을 때이 정보가 다 수집되더라도 이거로 표준화가 돼서 저희가 데이터가 모아질 때는 이러한 식으로 정리를 할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근간이기 때문에 이제 메드라를 쓰면 저희가 뭐 연구를 하거나 데이터 분석을 하거나 안전 관리를 하거나 또 규제 기관에 서류를 낼 때도 이거 하나로 잘 해놓으면 다 공동으로 다낼 수가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이런 걸 새로 배워야 하니까 어렵지만 나중에는 결국은 동일하게 다 사용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업계들에서도 편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비슷한 내용이긴 한데요. 말씀드렸다시피 이거는 이제 비임상 외에 일상 단계에서부터 실질적으로 메드라가 사용이 되고 될 수밖에 없고 실제 이제 저희가 당연히 이걸 도입을 하게 되면 저희가 이제 적용을 하는 데 있어서 연관이 될수 있는 부분들은 이제 임상시험에서부터는 임상시험자 자료집에서부터 어떤 부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는 거에 이제 이런 터미놀로지가 들어갈 거고, 그 다음에 수사나 아니면 임상시험 결과 보고 할 때도 이게 사용을 하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이 적응증 부분에 대해서는 저기도 조금 고민을 하고 있는데, 미국 FDA 같은 경우는 지금 적응증에도 메드라 용어로 일단 해서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거, 이 부분은 조금 국가들별로 약간 상황은 다르고요. 그 다음에 그 이제, 핵심 안전성 정보라고 해서 회사에서 유지하는 CCSI하고, 그 다음에 저희 쪽에도 이제 어떤 부작용 데이터베이스에 이제 표준 용어로 사용하게 될 것이고, 실제 이제 레이블링 하고 이제 주기적인 시판 후 보고에도 표준 용어로 사용이 될 겁니다. 요거는 이제 국내외 동향 좀 정리한 건데요. 기본적으로 지금 전자보고에 있어서는 기본 언어는 지금 이세 나라들은 다, 이건 캐나다네요. 네. 기본적으로, 임상용어, 그 다음에 시판 후그 개별 사례 보고 할 때는 이제 메드라를 시스템적으로 전자보고로는 다 받고 있고, 이게 꼭 규정적으로 꼭 의무화되어 있지는 않더라도 지금 가이드라인이나 SMPC 이런 데 레커멘드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질적 표준으로 다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제가 참고로 넣어놨는데, 저희가, 2016년 11월에 저희 식약처도 이제 ICH 에 가입을 했고, 저희가 가입을 할때 중국하고 브라질하고 두 나라가 3개국이 같이 가입을 했어요. 그래서 실제 이제 중국도 이제 이거를 적용을 하려고 해서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올해 초반에 이제 CTD, 공통기술 문서 형식에 대한 것들을 받기 시작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먼저 임상에 대한 수사 보고를 이제 메드라 탑재해서 하는 걸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시판 후 보고 쪽은 이제 조금 더 천천히 하는 걸로 진행을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 실제 좀 사용하는 예시를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이거는 이제 FDA의 내부 심사자용 그 검토 화면입니다. 그래서, 임상시험 데이터들 들어온 걸 가지고 제가 이제 이 메드라 이 용어별로 이 지금 내 시험약과 대조약을 렐러티브 리스크를 지금 비교를 해가지고 보는 그런 화면의 예시고요. 그러니까 실제 이제 임상시험 결과 같은 걸 보고 리뷰를 할때 심사자들이 실제 이 용어 기반으로 검토를 안전성 검토를 하게 되는 거고, 이제 요거는 EMA가 실제 시판 후 부작용 보고 분석하는 데 쓰는 툴인데 좀 조금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그러니까 실마리 정보를 분석을 하는 데 있어서 기본적으로 부작용 보고 용어들이 아까 그 ICSR의 그 용어 메드라를 사용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이 부작용 보고 용어들이 그 메드라 용어가 돼 있는 거고, 이제 뭐좀 자세하게 설명드리면 이게 뭐좀새 레이블링이 없었던 신규 이벤트냐 아니면 이뭐 important 아니면 designate medical event라 그래서 굉장히 의학적으로 중요하다라고 EU 같은 경우에는 특정 용어에 대한 거를 공개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안전성 이슈와 좀 관련이 있는 용어들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가지고 지금 보고를 받고 있고, 이게 전체 부작용 보고 자료 중에서 특정 이건의 보고가 굉장히 많다. 그러면 이게 보고 분율이라고 하는 지수인데요. 이게 1보다 높으면 지금 빨간색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이제 뭐 신규 이벤트인데다가, EU에서 특별히 더 모니터링하는 관련 용어다라고 하면 이제 이거는 정말 우선순위가 높은 용어고, 이거에 대해서는 향후에 실마리 추적을 하겠다라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고, 여기에 실제 이 메드라를 적용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좀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건데 이제 구독료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그거 좀 자세하게 그 나온 표인데요. 말씀드렸다시피 규제 기간은 없고요. 비영리 기간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여기는 커머셜이라고 해 가지고 영리 기간인데 여기 레벨 0부터 7까지 있는데 이제 연간 매출액 단위로 해서 이제 확 올라갑니다. 그래서 5천만 원까지 정도 5천만 원, 7천만 원 뭐 이런 정도까지 연간 구독료를 내는 곳도 있고 이런 식으로 예, 몇백만 원 아니면 몇십만 원 이제 이런 수준으로 내는 곳도 있습니다. 그리고 좀 특이한 건 시스템 디벨로퍼도 아예 면제는 아니고 구독료가 따로 있고요. 저희가 이제 MSSO 쪽에 여쭤봤어요. 실제 국내에서는 그 매드러 구독하는 기간이 얼마 정도 되는지 한번 여쭤봤었는데 실제 이미 임상을 하고 계시거나 CRO 같은 경우에는 필요하시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부분 구독을 하고는 계셨습니다. 근데 사실 국내 제약업계 숫자가 뭐 300이라고 대략 예측한다고 했을 때는 아직 그거보다는 이제 많은 숫자는 아니고 점점 늘어는 나고 있는데 어찌됐든 그래서 저희도 이런 거에 대해서는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 네. 저희 뭐 규제 기간 저희와 이제 키즈가 구독해서 있고 이제 비영리로 들어오신 곳들도 있고 이제 다양한 게 구독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메드라 스코프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기본적으로 어떤 의학적 상태에 적응증도 쓸 수 있고 임상 시험 결과와 관련된 용어들도 별도의 그 큰 카테고리로 해서 있습니다. 그리고 시술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가족력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품질 문제, 기기 관련, 그러니까 복합 제품이나 이런 것들도 커버할 수 있는 그런 용어군도 따로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스탠다드 스쿼리면 이제 관심이 있는 특정 용어의 목록이라는 의미인데 요건 좀 뒤에서 설명을 다시 자세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다섯 단계의 구조를 가지고 있는 용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이 피라미드 구도 보시면 이게 제일 상위고 이 밑으로 내려갈수록 점점 자세한 용어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나 소화기계에 무슨 문제가 있는 것 같아 라고 하는 수준은 굉장히 큰 범위잖아요. SOC에 해당되는 거고 내가 탁콕 찍어서 두통이 있어 라고 하는 단계는 이제 LLT로 내려가는 겁니다. 각각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일단은 큰 대분류는 27개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가장 하위의 용어는 지금 21.0 올해 3월달 버전으로 지금 한 7만 8천 개 정도 되고 요거를 다 합치면 지금 10만 개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용어가 사실 방대한 용어입니다. 그리고 지금 제일 실질적으로 이제 안전성 정보나 제일 여러분들이 많이 맞닥뜨리시게 되는 용어 범위는 사실 이 PT와 LLT, 그래서 Preferred Term, Lowest Level Term 이렇게 되는데 저희가 이거에 대한 한국어 그 번역 용어는 요거는 이제 대표, 그러니까 이런 이 밑에를 아울러서 얘를 대표적인 용어로 쓴다. 그래서 대표 용어 이렇게 번역을 할 예정이고요. 그다음 이제 Lowest Level Term은 최하위에 있는 가장 아래에 있는 그 최하층 최하위 용어 이제 이런 식으로 번역을 하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이 PT는 사실은 굉장히 단일한 의학적 개념이기 때문에 이 그러니까 PT가 다르다는 의미는 결국은 독립적인 개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증상하고 이 증상은 겹치는 게 아니라 각각을 다 우리가 살펴봐야 한다라는 개념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HLT나 HLDT는 결국은 이러한 개념을 묶어서 그룹핑해서 보여주기 위한 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실제 임상시험을 하거나 뭐 부작용 보고 평가를 할 때는 PT나 LLT 레벨에서 이제 실제 검토를 하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조금 더 자세한 설명이 이제 여기 정의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PT에 대한 거는 이제 Distinct Descriptor라고 하는 부분이 제가 그 독립적인 거기 때문에 각각의 다른 PT라는 거는 이제 개념이 다른 거기 때문에 이렇게 함부로 믹스를 하면 안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LLT에 대한 걸 좀 예시를 보여드리면 이해가 쉬울 텐데, 그러니까 PT는 결국은 여러분들이 갖고 가시면 그러니까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PT는 여러분들이 분석을 할 때의 기준이 되고 실제 사람들은 굉장히 다양한 표현으로 다양하게 표현을 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걸 최대한 반영한 게 LLT입니다. 그래서 임상적으로 쓰는 용어들을 많이 담으려고 해서 이 용어 수가 굉장히 많이 메드라가 늘어난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 부작용 보고를 받을 때 자료를 입력할 때는 LLT 레벨에서 하되 데이터의 분석은 PT로 하는 거를 이제 권고를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뒤에 또 이제 제 뒤에 설명해 주실 분께서 말씀을 해 주실 거고요. 그래서 27개의 대분류에 대해서 일단 말씀드리면 기본적으로 후학하고 이 분류는 그렇게 많이 다르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왜 그 해부학적으로 봤을 때 몸의 신체 부위를 구분하는 흐름은 거의 비슷하나 이제 좀 특이한 몇 개의 SOC가 있는데 예를 들면 네오플라즘, 신생물에 대한 거, 그 다음에 이런 뭐 사회적 환경이라든가 아니면 시술에 관한 거, 그 다음에 제품 품질 문제, 그러니까 이런 별도의 좀 섹션이 더 있고 대부분은 어떤 해부학적 생리학적 그 구분을 그 SOC에서는 거의 그대로 가져가고 있고요. 이게 이제 제가 노지아를 가지고 예시를 하나 보여드릴 건데 사실 이 노지아 밑에 있는 LLT 용어 굉장히 개수가 많은데 일부만 제가 좀 이해하시기 쉽게 정리를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구역은 위장관계에 생기는 장애이고 점점점 이제 이걸 내려가서 이 관련된 용어 그룹은 일단 구역과 구토 관련 증상입니다. 그러면 이 PT에서는 구역이라고 돼 있는데 얘하고 동의어라고 볼 수 있는 거 영어로 표현하는 천닝 오브 스톰마크에서 뭔가 위가 뒤틀리는 느낌? 네, 이런 거고 그 다음에 이거 커지는 토할 것 같은 느낌 토할 것 같은은 아니네요. 그러니까 이런 이렇게 막 넘어올 것 같은 느낌 이런 표현이고, 그래서 이거는 동의어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노지아 명사형인데 노지어스에서 형용사형 이런 식으로 어휘 변화에 대한 부분도 포함을 하고 있고, 서브 엘리멘트라고 해서 특별히 화학요법 치료를 하고 난 후에 발생되는 노지아. 네, 이런 것들을 다 묶어서 결국은 우리는 노지아로 분석을 하겠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식으로 계층 구조를 가지고 있는 용어고요. 아, 제가 하나 빠뜨렸네. 여기에 지금 제가 회색으로 흐리게 non-current라고 하고 이렇게 플래그를 해놓은 용어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사용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무슨 의미냐면,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아웃 오브 데이트, 그러니까 요즘에는 쓰지 않는 용어. 예를 들면은 정신분열병에 대한 것도 요즘엔 조현병으로 말을 바꿨잖아요. 그런다든가 그 당시에는 그런 표현을 썼지만 이게 연구가 더 되면서 그 용어를 이제 사용을 하지 않는다던가. 그 당시에는 좀 지식이 적어서 컨셉이 잘못돼 있었기 때문에 이거는 원인이 다른 걸로 밝혀져서 다른 쪽으로 분류하는 게 맞겠다든가 이런 것들로 해서 그 용어가 이제는 안 쓰는 걸로 업데이트가 되면서 된 용어들을 non-current라고 합니다. 근데 데이터 유지 관리를 위해서는 일단은 이거에 대한 거는 가지고는 있으나 저희가 현재 시점에서 뭔가 정보를 생성하고 만들 때는 이 non-current 용어는 사용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리고 아까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게 표준을 하고 데이터를 서로 주고받고 하려면 결국 두 통으로 계속 주고받는 게 아니고 두 통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 코드, 메드라 코드 번호가 사실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코드 번호는 8자리 숫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후아트 같은 경우에는 이 앞 단계가 같고 뒤에가 바뀌면 얘네는 그 개념에 같은 파생되는 용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메드라 같은 경우에는 그냥 순서대로 부여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 번호 자체는 코드 자체로는 정보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뭐 이건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어떤 그 ICSR, 그러니까 개별 사례를 보고하는 데 있어서 전자표준 양식인 그 E2B 양식에도 맞는 뭐 표준이다라는 얘기고요. 그래서 이러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너무 강의가 좀 지루하게 길어지는 감이 없지 않아 있는데 네, 그리고 이 터미놀로지가 다중추, 사실 이거는 후아트하고도 같은 개념인데요. 조금 더 자세히 예시를 보여드리고 설명을 하면 좀 낫겠네요. 지금 이 인플루엔자, 독감 같은 경우에는 실제 이거는 바이러스성 감염 질환입니다. 그래서 감염성 질환이라는 카테고리라는 거가 프라이머리, 세컨더리, 뭐 터셔리 이런 말을 쓰게 되는데 이 인플루엔자라는 용어는 대표적으로 1차 기관계 대분류는 감염성 질환으로 한다. 근데 세컨더리로
이 독감 증상으로 인해서 사실은 호흡기계 쪽에 감염이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독감이 나타나, 그 독감 인플루엔자로 인해서 그런 증상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도 이 용어를 구분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예시를 좀 보여드리면 쉬울 것 같아서 했고 다시 앞으로 좀 가서 그래서 이거를 멀티 액시얼이라고 합니다. 축이 여러 가지로 있다. 똑같은 용어에 대해서도 이쪽으로도 그러니까 소화기계로 분류될 수도 있고 정신신경계로도 분류될 수 있고 아까 같은 경우는 감염성 질환일 수도 있고 호흡기계 질환일 수도 있고 예, 이렇게 된다는 건데 왜 중복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복잡하게 다중축을 만들었냐라고 하실 수 있는데 그거는 이제 병인이 밝혀지지 않았었을 때는 그냥 어떤 증상이 나오면 거기에 어디에 나타나는 증상으로 있을 수 있는데 나중에 원인이 밝혀지게 되면 이게 분류가 다시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그 히스토리컬한 데이터 때문에 1차, 2차, 뭐 3차가 나올 수도 있고요. 또 그 다음에 그냥 단순히 그냥 하나만 그 SOC를 부여를 하는 경우에는 전체적인 안전성 정보를 보는 데 있어서는 오히려 그 정보를 놓치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정보를 다 제공을 해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두통이라고 두통 예시는 좀 좋은 것 같지 않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인플루엔자 같은 경우도 바이러스성 질환인데 그럼 이 바이러스에 의해서 어떤 증상이 나타나는 어떤 신체 기관에 대해서는 뭐 호흡기계다, 뭐다. 그러니까 얘가 미치는 영향을 전체적으로 볼 때는 1차 SOC 말고 2차, 3차에 대한 사실 분석도 해야지 얘의 특성을 안정성 프로파일을 다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러한 사실 비교도 할 수 있는 정보이기 때문에 하는데 1차에 대해서는 꼭 지정을 그 MSSO가 유지 관리를 하면서 1차를 부여하는 원칙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다시피 증상이 나타나는 네. 증상이 나타나는 곳에서를 원래 1차 SOC로 하는데 지금 여기 예외적인 세 가지 카테고리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어떤 선천적인 기형의 문제라든지 유전적인 요인이라든지 아니면 암과 관련된 용어라든지 그리고 감염에 관련된 건 이거는 얘를 무조건 1차 SOC로 하자. 이거는 다른 거하고는 좀 다른 그런 카테고리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얘를 1차로 하는데 동시에 세 가지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뭐 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순서에 의해서 1차, 2차, 3차 SOC를 부여한다라는 룰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메드라에서 사실 개별적인 용어 말고도 또 SMQ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 SMQ는 사실은 데이터 분석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고 규제기관 입장에서는 안전성 정보 처리하고는 사실 관련이 많은 부분이기 때문에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스탠다이즈드 메드라 쿼리라고 돼 있어서 쿼리 이게 뭐지? 이제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거는 결국은 여기 제가 진하게 해놓은 그러니까 의약품으로 인해서 발생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굉장히 중대한 그러한 케이스들에 대한 묶음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얘와 관련된 용어들이 보고가 됐으면 얘는 뭐 예를 들면은 그 조혈계에 대한 독성이 있는 걸로 볼 수 있다라는 용어들을 모아놓은 세트, 뭐 약인성, 간독성에 관련된 용어들을 모아놓은 세트 이런 식으로 관련된 용어들을 이렇게 묶어놓은 묶음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시옴스와 이제 MSS가 공동으로 개발하고 유지를 관리하는 거고 이 어떤 논문이나 아니면 안정성 정보를 처리를 하는 데 있어서는 SMQ나 PT 수준에서 실질적으로 많은 분석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SMQ는 뭐 네로우와 브로드 스코프라고 해서 제가 예시를 하나 보여드리면 이게 지금 락틱 아시도시스라고 하는 건데요. 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실제 굉장히 저희가 중요하게 임상적으로 보는 어떤 부작용과 관련된 용어잖아요. 근데 이게 보면은 좁은 범위는 진짜 이 용어 자체에 그대로 락틱 아시도시스 여기 예시를 보면 락틱 아시 블러드 락틱 아시도시스 하이퍼 락틱 아시도세미아 이렇게 돼 있고 이런 한 딱 그 굉장히
특이적인 그 용어와 관련된 용어고, 근데 이거와 관련돼서 파생돼서 관련 있는 용어들입니다. 그래서 뭐 혈중 pH의 변화라든가 이런 거와 관련된 용어까지를, 이 관련된 용어를 다 묶은 덩어리, 이거 자체를 SMQ라고 하고, 얘의 이름이 이제 SMQ 라틱 아시도시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네로우텀만 사용한 검색을 했을 때 네로우서치가 되고, 이 전체 브로드텀까지를 다 포함한 안전서 정보 검색을 하면 브로드서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안전성 프로파일이 별로 없는 임상 초반하는 단계에서는 얘가 어디 어디에서 어떠한 이벤트들이 나타나는지 볼 때 사용할 수 있는 툴이 되고, 또 이제 시판 후에서는 기존에 알려졌던 정보에서 어떤 빈도의 변화가 생기냐, 아니면 기존에 알려지지 않았던 새로운 안전성 문제가 있느냐, 이제 이런 걸 찾는데 이 SMQ라는 단위를 툴을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예시가, 요거는 이제 데이터가 그렇게 많진 않았을 때 나에게 수집된 정보 중에 특정 SMQ에 관련된 용어가 있는지 없는지. 아, 그러면 얘는 약인성 간독성에 관련된 좀 이벤트가 있을 수 있겠구나, 여기를 좀 유심히 봐야겠구나 하는 정보를 찾을 수 있는 거고, 이제 주기적 모니터링을 하거나 조금 더 정보가 많이 쌓여 있는 단계에서는, 처음에는 현재 이 정도밖에 보고가 없었는데 이게 갑자기 확 늘었네, 이거는 왜 그럴까, 이제 이런 것들을 찾을 수 있게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매드랍 메인터넌스인데요. 1년에 이제 두 번 업데이트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업데이트는 당연히 해야 되겠죠. 과학 지식이 발달하고, 또 그 다음에 이제 뒤에 설명드리겠지만 MSSO 같은 경우는 구독자들 같은 경우에 외부로 얼마든지 변경 신청을 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용어는 여기 분류가 맞지 않아요, 내지는 이거는 이제 새로운 개념에 따라서 바뀌어야 돼요,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다 받아주고 검토를 해서 의견을 줍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가능한 많이 반영해서 이제 업데이트가 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업데이트가 이제 미치는 영향은 사실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갖고 있는 안전성 정보를 그러면 최신화, 업데이트를 해야 되는 이제 부담은 사실 생기는 거죠. 그래서 리코드를 다, 그러니까 코드화를 다 다시 해야 할 수도 있고, 어떤 경우에만 한다라는 원칙에 따라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규제 기관별로도 대부분은 그 많은 규제 기관들이 가장 최신 버전으로 사실 받고 싶어 하는데 꼭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각 규제 기관의 어떤 요구 사항에 따라서 제약 업계에서는 이제 또 그거 맞춰서 자료를 내셔야 하는 부분들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까지 뭐 20.0까지 해서 제가 아까 그 사용자들이 변경 요청하면은 리스판드 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실제 거의 이 빨간 부분만 거절된 거고, 70-80%는 예, 이게 뭔가 그 반영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 이런 것들을 활발하게 사용자 의견을 반영해서 업데이트를 하고 있고요. 최근에 제가 이제 대략 얼마 정도씩 바뀌는지 좀 감을 들으려고 예시를 뽑아왔는데, 지금 2016년에서부터 2018년 정도까지 지금 버전별로 대략 했는데, 이쪽 위에서는 큰 변화는 없습니다. 근데 이제 밑에 진짜 PT 레벨, 그 다음에 LLT 레벨에서 늘고 있고요. 그 다음에 SMQ도 지금 어떤 안전성과 관련된 여러분들이 모니터링 해야 될 그런 용어다라고 하는 것도 한 103개 정도 있고요. 예. 이 변경 요청에 대해서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많이 반영을 하고 있다. 네. 보여드렸습니다. 그리고 실제 제가 뭐 3월 1일, 9월 1일 이렇게 업데이트 되면 당장 내일부터, 그럼 그날부터 사용을 해야 하는가, 이거는 아니고요. 실제 이게 뭐 각 회사들마다 사용하고 있는 임상 프로그램도 있고 시스템들이 다 있으시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실제 얹고 업데이트를 하면 그거에 대한 트랜지션 타임이라고 해서 적용 기간을 줍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지금 그리고 번역본, 그러니까 영어가 가장 먼저 그 날짜에 맞춰서 릴리즈가 되고요. 다른 나라 언어 번역본은 2주간의 텀이 있습니다. 그래서 2018년 3월 1일에 영문판이 일단 나왔으면 그 2주 후인 15일에 이제 예를 들면 이제 한국어판이 이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거가 되고, 그 다음에 시스템적으로 이제 너희가 적용을 정말 이때부터는 21.0 버전으로 해라 라고 하는 거는 두 번째 달의 첫 번째 월요일입니다. 근데
5월달이 지금 월요일이 여기가 없어요. 그래서 5월 7일 여기서부터 적용이 되는 거고 이제 9월 1일 같은 경우에 21.1 버전 마찬가지로 영문판 릴리즈는 9월 1일이고 토요일이지만 9월 1일이고 그 다음에 2주 후인 15일에 다른 나라 언어들도 제공이 되고 실제 모든 시스템 적용은 언제부터 해라? 두 번째 달 11월의 첫 번째 월요일인 5일 예, 요렇게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뒤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만 이제 그 리코드를 해야 되느냐, 업데이트를 어느 정도 수준까지 내 정보를 해야 하느냐에 대해서는 그 이제 가이드라인에서 제안하고 있는 방안은 이제 레벨이 1, 2, 3, 4 단계입니다. 이거는 노력이 정말 많이 들어가는 거고요. 당연히 그런 만큼 더 정확한 정보는 됩니다. 그래서 뭐냐면 굳이 이전 데이터는 다시 재코딩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새로 수집한 정보부터 그 당시에 최근 버전 정보를 적용해서 사용을 하는 거고요. 가장 노력이 덜 드는 방법이지만 뭐 정보는 현행화는 시키지는 못하는 단점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non-current,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용어에 대한 거는 그러면은 얘는 앞으로 어떤 걸로 유지관리해야 되지? 그러니까 최신 버전에 따라서 얘는 다른 걸로 좀 정보를 바꿔서 리코드를 해야겠네 하는 정도가 이제 제일 두 번째 조금 더 복잡해진 단계가 되는 거고 여기에 플러스 또 새로 생성돼서 나오는 용어에 맞는다 싶으면 이제 그거에 따라서 조금 더 단순히 그 용어가 그대로 있는지 없는지 정도만 해서 반영하는 거 아니면 모든 그 보고됐던 원문까지를 다 들여다봐서 다 반영을 하는 게 이제 4번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건 정말 로드가 많이 걸리겠죠. 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사실은 딱 정해져 있는 원칙은 없어요. 근데 이제 그 기관에 어떻게 보면은 유지할 수 있는 인력과 리소스와 또 규제 기간이 최소 어느 정도까지 원하는 것 이상일 경우에는 이제 그걸로 SOP를 가지고 유지 관리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그 사용자 변경 신청을 할 수 있다고 했는데 기관별로 한 달에 최대 100개까지만 이제 받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대규모 변화는 1년에 한 번, 그다음에 짤짤한 변화는 이제 6개월에 한 번씩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메드라 구독하는 기관의 아이디와 패스워드가 있어야지만 할 수 있어요. 아무나 막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왜 바꿔야 되는지에 대한 레셔널을 반드시 줘야만 리스판드를 해줍니다. 그리고 이미 딱 들어보시면 되게 뭔가 어려울 것 같잖아요. 그래서 사용자 가이드라인이라든지 잘 사용할 수 있는 툴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드라 그 관련된 이제 어떤 그 툴을 좀 말씀을 드리면 용어 자체에 대해서 검색을 해볼 수 있는 브라우저가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MDB 그래서 이거는 데스크탑이어서 내 컴퓨터에 프로그램을 실행 파일을 다운로드를 받아서 설치를 해서 내가 거기서 그냥 바로 할 수 있는 거고 이거는 웹베이스드 브라우저라 그래서 인터넷 연결돼 있으면 제가 거기에 서버 들어가서 정보를 검색을 할 수 있는 거고요. 요거는 제가 살짝 시간 시연을 해서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이런 서비스를 할 수 있으려면 구독을 해서 아이디와 패스워드가 있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 제가 웹베이스드 브라우저의 화면을 살짝 캡처를 해서 보여드렸는데요. 한 번에 현재 제공되는 서비스에서는 세 가지 언어를 동시에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영어, 불어, 한국어 이렇게 선택을 해서 볼 수 있고요. 버전에 대한 것도 내가 골라서 볼 수 있고 그다음에 이러한 계층 구조별로 보겠다. 아니면 어떤 안전성 정보만을 나는 분석을 하기 때문에 SMQ로 보겠다. 이제 요거를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메뉴가 되게 복잡해 보이는데 사실 사용하다 보면은 굉장히 편리하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리드미아 부정맥을 검색을 했어요. 그러면 이 세부 정보란에 보면 이건 현재 사용하는 용어다. 커런시가 Y고 얘와 관련되어 있는 어떤 안전성 그 중요한 SMQ 용어 목록들은 뭐다라고 하는 정보들이 이 브라우저에서 확인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건 이제 SMQ, 아까 말씀드렸던 락틱 아시도시스에 대한 예시입니다. 그래서 SMQ 용어에 대해서도
이렇게 검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제가 잠깐 시연을 보여드릴게요. 예. 이게 그 medra.org라고 치시면 이제 여러분들이 메드라 관련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웹페이지입니다. 그래서 보면 여기에 오른쪽 위쪽에 WBB라고 하는 게 있어요. 예. 그게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그 웹베이스드 브라우저거든요. 이렇게 해서 창을 띄우면 지금 아직 한국어는 없지만 네, 잉글리시 뭐 해서 이제 제가 언어를 선택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 식약처 아이디를 넣고 패스워드를 넣고 해서 로그인을 하면 네, 이렇게 브라우저가 뜹니다. 네. 그래서 여기 보면 잉글리시 차이니즈를 할까요? 그러면 이쪽에 지금 한문이 막 생겼죠? 네, 네 이렇게 볼 수 있고 이제 저희도 한국어 서비스가 되면 이제 여기 코리안이 생기겠죠. 그래서 뭐 네, 그래서 불어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세 단계가 보이고요. 네, 지금 좀 화면이 작아서 이쪽 옆에 창이 하나 보이는데 지금 좀 안 보이는데 그러고 제가 예를 들어서 아까 노지아를 했잖아요. 한번 여기다 넣고 검색을 해볼게요. 노지아. 그래서 여기 서치하는 부분에 노지아를 넣고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요 밑부분에 지금 이그젝트 매치라 그래서 딱 노지아 그 용어 하나만 있는 것도 나오고 이건 어휘 변형이라고 보진 않네. 자, 노지아가 들어가 있는 여러 가지 관련된 용어가 지금 24개가 있다 하면서 이런 식으로 검색을 잘 할 수 있는 서비스 툴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쉽게 사용하실 수 있고요. 옆에 화면이 잘려서 지금 다 안 보여서 네, 이 정도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또 중요한 거는 여기 보면 파란색으로 유주 시노밈 리스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동의어 검색할 수 있는 기능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요거에 대한 것도 한국어 동의어 목록을 줘서 한국어에 대한 것도 좀 검색을 더 잘할 수 있도록 제공을 할 예정이고요. 네. 그래서 요거 일단 보여드렸고 다시 강의로 오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업데이트에 대한 부분들 되게 걱정이 되시잖아요. 그럼 내 자료를 얼마나 이제 다 다시 바꿔야 하는가라는 부담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사실 이거를 엠벳이라고 읽더라고요. 엠벳이라는 서비스를 제공을 해주는데 뭐냐면은, 나는 임상시험을 시행을 할때 우리는 18.0 버전이었어. 그 당시에. 근데 나중에 이제 결과 보고를 하려니 이제는 이제 20.0을 쓰고 있어요. 현재 커런트 버전은. 그런 경우에 이제 그러면 얼마나 달라졌는지 버전을 18.0과 20.0이 뭐가 달라졌는지 찾아줘. 이제 이렇게 검색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내가 지금 부제공 데이터를 한뭐 1000명에 대한 걸 갖고 있어. 이 중에서 18.0과 20.0으로 했을 때 무슨 무슨 용어가 달라지는지 찾아줘라고 하는 것도 내 파일을 올리면 검색을 해서 얘기를 해줍니다. 이런 서비스도 있고, 아니면 특정 단어 하나만, 나이 용어 하나만 내가 저번에 변경 신청을 했는데 반영이 된 건가? 라는 거를 보고 싶으면 그 텀에 대해서만 또 검색을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영어로 내가 19.1과 20.0을 어떤 SOC 뭐가 바뀌었는지 검색해줘 라고 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버전별 변화를 볼수 있고, 요거는 이제 여기에 보면은 데이터 임팩트 리포트라 그래서 자기의 그 데이터를 여기에 올리고 11.1과 16.0 뭐가 달라졌는지 찾아봐줘라고 하면 여기에서 지금 영향이 있는 용어들 있잖아요. 여기에 뭐뭐가 바뀌었는지를 세부 디테일을 보면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요거는 현행화하든지 아니면 어떻게 하겠다라는 것들을 이제 내가 결정을 할 수가 있게 되죠. 예, 그래서 이러한 서비스도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메드라 관련된 가이드라인이 좀 많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에 대한 거는 향후에 한국어로도 저희 그 한국어
서비스 되면서 이제 번역본도 올라갈 거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그런 교육들은 계속 할 예정이고, 네. 그리고 MSSO에서도 한국인 스태프를 한국 사람들 교육을 위해서 뽑는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추후에 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까 보여드렸던 그 메드라 웹페이지 보시면 여기 How to Use 안에 이제 가이드라인을 찾아가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가이드라인을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 있고 이게 보면은 언어 선택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한국어에 대한 것도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을 거고 근데 이 이제 PTC 문서라고 하는 거는 이제 좀 들어보신 분들도 많을 텐데, 그러니까 point to consider document, 고려사항 문서라고 해서, 결국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뭐냐면은,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용어를 선택해서 입력하느냐, 그 다음에 수집된 데이터를 어떻게 분석할 거냐, 그러니까 결국 큰 두 가지의 주제를 가지고 나온 문서고, 이거는 이 세 나라 규제 기관과 협회 그 다음에 WHO, 그 다음에 이 유지 관련된 MSS과 같이 해서 만들고, 요거, 아까 말씀드렸던 이 가이드라인들처럼 이것도 버전별로 사실 업데이트가 돼서 1년에 두 번 업데이트 되는데, 큰 원칙은 사실 그렇게 많이는 변하지는 않습니다. 네. 그리고 요거에 대한 PTC의 세부적인 내용은 이제 저 뒤에 연자이신 이정민 상무님께서 아마 좀 더 자세하게 많이 얘기해 주실 거고요. 근데 어찌됐든, 각 기관은 자기 기관에서는 PTC 문서를 참고를 해서 어떤 식으로 SOP를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거는 어떤 기준으로 용어를 코딩해서 어떻게 데이터 분석을 한다라는 이제 SOP를 가져야 하는 거고요. 네. 그래서 저희 이제 규제 기관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제 앞에서 어떤 안전성 정보를 그 메드라 용어를 선택하고 코딩을 할 때 이제 중요하게 봐야 되는 이슈 이제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면 이제 뭐 개념 누락이라고 하는데 자 환자가 기술한 모든 의학적 개념은 코딩을 해야 되는 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자 내러티브로 의약품 X를 복용했는데 탈모증 발생했고 리버 펑션 테스트 수치 상승 췌장염이 발병했음 했는데 이거에 대한 걸로 데이터 입력은 탈모증 LFT 수치 상승만 했어요. 그럼 췌장염은 사라진 거죠. 그러니까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또 의약품 X를 복용한 환자에서 간질성 신장염이 발병했고 이후 심부정적으로 악화되었음. 근데 이 뒤에는 안 하고 간질성 신장염만 넣었다. 이제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또 소프트 코딩. 그러니까 아까는 다섯 개였는데 세 개만 넣는 거라면 이거는 강도가 10짜리 거를 5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그러니까 구체성과 중대성이 낮은 용어를 선택하는 거에서 소프트하게 만든다라는 거죠. 그래서 간부전이라고 사실 썼는데 간독성 또는 LFT 수치 상승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막 바이어스와 결과적인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잘 원칙에 따라서 충실하게 서로 하고 믿고 데이터를 주고받자라는 원칙인 겁니다. 그리고 스티븐스 존슨 증후군으로 진단된 이후에 발생한 발진이면 스티븐스 존슨은 빼고 최종은 발진만 했다. 그래서 발진만 코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정보를 충분히 그 PTC 문서에서 이런 예시들을 들면서 어떻게 입력하는 게 이제 좋다라는 원칙들이 제시를 28가지 굉장히 자세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알아야 되고요. 이제 제일 궁금해하실 식약처의 플랜일 것 같은데, 네. 일단 경과를 말씀드리면 사실 저희가 이 메드라 자체를 13년부터 고민을 하긴 했습니다. 그리고 ICH의 이제 한국어 번역본 자체를 저희가 번역을 해도 되겠느냐 하는 걸 얘기를 해서 승인을 받았고, 워낙 아까 용어 수가 10만 개 정도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방대하다 보니까 시간이 계속 걸렸고 또 19.0 버전으로 일단 그때 총부 소환을 송부를 했고 저희가 이 타이밍쯤 이제 가입을 했어요. ICH에. 그리고 이쪽에서 한국어 번역본에 대한 걸 1차 검토를 했는데 이제 뭐 보완해야 될 거. 영어와 한국어가 워낙 다르기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문제들이 있어서 그걸 좀 논의를 하다 보면서 좀 보완을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전반적으로 저희가 한번 좀 다시 또 교정 감수를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이게 이제 그
어떤 새로운 언어에 대해서는 저작권 자체는 ICG 쪽에서 가지고 있어서 저희가 그 양, 번역본에 대한 그 저작권 양도 협의를 하면서 조금 행정적으로 시간이 좀 더 걸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저작권을 저희가 이제 넘겼다라는 것은 이제 유지 관리에 대한 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MSSO와 이제 한국어를 전담으로 번역하는 업체가 이제 하게 된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저희가 좀 좋은 업체에서 잘 했으면 해서 그 업체 선정하는 걸 도왔고 이게 확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올해 5월 달에 뭐 오신 분들도 있을 텐데 저희가 MSS에서 와서 한번 교육을 해줘서 워크숍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희 이제 향후 이제 이야기를 좀 드리면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ICH 그 관리위원회 매드러와 관련된 중요한 사항은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구독료 문제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거든요. 그래서 그 스페셜 라이센스라 그래서 아까 그 매출액이 얼마 이하이고 단순히 부작용 보고나 1년에 몇 건만 하면 되는데 이런 업체들한테까지 비싼 구독료를 부과하는 거는 이제 업계에 부담이 되기 때문에 EU에서도 이런 제도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우리 이제 식약처 시스템 와서 부작용 보고만 하는 사람들은 구독료를 좀 면제를 해줘라라는 제도에 대한 거를 저희가 좀 물어봐서 신청을 할 예정이고요. 그건 이제 좀 확정이 되면 내년에 좀 더 자세한 내용들을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아까 저희가 그 한국어 번역본에 대한 좀 교정과 또 이제 유지 관리 때문에 저희가 뭐 동의어 목록이라든가 한국어 번역 규칙 문서 같은 것들을 조금 더 추가적으로 더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전달을 해서 이제 한국어 번역본이 이제 뭐 19년 말 정도에는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예, 그거는 또 이제 확정되는 대로 공지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그 의약품 안전관리 시스템에도 이제 매드라를 얹고 민원인들이 사용하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시스템을 개발을 하는 중이고요. 그래서 내년에 그런 것들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타임이 나오면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내년에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교육하고 알리고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기회들을 많이 가지려고 합니다.